5주 동안의 그라타타 활동을 이제 마치면서 굉장히 시원섭섭한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. 준비하는 기간 동안 5주가 정말 길다고 느껴졌는데 5주를 실제로 겪어보니까 아,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오히려 더 아쉽고 더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대신 그만큼 저희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5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라타타 활동을 팬분들 덕에 더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올해 안에 세 번 나오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. 이제 첫 그라타타 활동을 마치고 두 번째 활동을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더 성장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일단 최선 목표입니다. 네, 저희 핫이슈 팬 여러분 덕에 그라타타 활동 잘 마칠 수 있었고요. 저희 다음 컴백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